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포맷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포맷 함수의 이제 그 스트링에 내장된 함수죠. 스트링에서 탭을 치게 되면 포맷이 나오고, 그냥 뭐 직접 점을 치고 탭을 치거나 또는 점을 치고 포맷이라고 쓰고 다음에 계속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열의 여러 가지 함수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퍼센트 포맷에서 예를 들면 숫자와 그 다음에 옥탈, 그 다음에 데시말 또는 플로팅 포인트 값을 출력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만약에 콜론을 치고 D를 치게 되면 이제 디지트가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D라고 하게 되면 그 기호와 함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D에 놓고 마이너스 5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2가 그대로 플러스 52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표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호와 함께 이제 표시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이너스 52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맷 그냥 D에서 예를 들면 D에 점 포맷 해도 점 그냥 포맷 해도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스펠을, 그럼 탭을 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탭을 쳐서 포맷을 마이너스 예를 들면은 52다. 그럼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만약에 52인 경우 그냥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냥 52가. 근데 여기 기호를 굳이 내가 찍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앞에 플러스를 해주면 플러스 5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다. 그러면은 그럼 플로팅 포인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숫자를 내가 그두 자리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는 네 자리, 정수 부분은 네 개, 소수점 부분은 두 자리, 이렇게 해서 4.2F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플러스 표시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뭐 음수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겠지만, 양수인 경우에도 플러스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플러스 52점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숫자를 15자리로 표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앞에, 여기 앞에 빈 스페이스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 15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숫자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걸 내가 굳이 0을 앞에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15개의 빈자리는 10, 스페이스가 아니라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15개. 이런 식으로 15자리로 표시하는 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 되는 것은 어떻게 된가?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7 07 플러스 07F 뭐3.14 출력된 단답형에서 가로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야 되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배운 것처럼 소수점 밑에 숫자를 3 하게 되면 밑에 3개, 여기 이런 식으로. 2개면 2개, 52.27 이런 식으로. 15.2F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없는 소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이제 콜론 제로 하게 되 콜론 G로 하게 되면은 원래는 그냥 그대로 이제 52.0이 그대로 표시되는데 만약 여기다가 G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의미 없는 0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G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0이 3.00에서 0은 필요 없는 0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10 하면은 예를 들면 뒤에 0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효한 숫자가 나올 때는 이제 그다 찍고 없으면 뒤에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퍼하고 로퍼 어퍼 로어 만약에 A는 S는 로 헬로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의 어퍼 그러니까 A의 그 A가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의 어퍼 함수 이게 지금 A가 여기 파이썬 3에서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A에서 지금 현재 쓸수 있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쓸수 없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파이썬 3가 되면서 그래서 그냥 여기에
파이썬이 지금 파이썬 2하고 여기 지금 이 책이 그 한입의 파이썬이 지금 그 파이썬 2를 기준하게 돼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부 대문자 S가 지금 S가 헬로 파이썬인데 이게 이제 전부 그 바뀐 거죠. 로우로 하게 되면은 전부 소문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업 함수, 로우 함수. 기타. 문자열이 알파벳 또는 뭐 숫자로 있는지, 예를 들면은 is 알파 하면은 지금 알파벳, 문자열이 알파벳 또는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알파벳이 아닌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를 제거하게 되면 트루가 되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폴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폴스. 여기다가 어떤 뭐 헬로 파이썬에서 넣게 되면은 이것도 폴스죠. 왜냐하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특수 문자라는데 여기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234에서 is number 하면은 숫자로만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is num. 이제 디지트. 그러면 이제 디지트만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으면은 폴스가 나오죠. 근데 여기 is num이라고 하면은 알파벳하고 넘버로만 구성됐냐? 그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넘버만 넘버로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게 그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is identifier로 쓸수 있는가? is identifier 될까요? 안 될까요? true의 false. false겠죠. 왜냐하면 앞에 숫자로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간다, 알파벳이 들어간다면은 트루가 되죠. 왜냐하면은 아이덴티파이어가 그러니까 알파벳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정수 형태인지 뭐 예를 들면은 이지 데시멀. 틀렸죠? 근데 이 숫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폴스죠. 근데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트루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수형이냐 이제 아니냐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리언이 이제 아까 방금 배운 것처럼 뭐 이즈 알파 뭐 이즈 디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가 트루 폴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불리언이라고 그러죠. 불 트루 또는 폴스 둘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드를 찾는데
어떤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를 그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에서 find 3이 몇 번째에 나오냐 이거지. 3, 1, 3. 그러면은 0, 1, 2, 3, 4로 시작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find 할 때는 앞에 1, 2, 3, 4가 아니라 0, 1, 2, 3, 4. 0, 1, 2, 3, 4.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3이 뭐 뒤에도 이렇게 뭐 3이 이렇게 막 있다 치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왼쪽부터 찾기 때문에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반대로 오른쪽부터 찾는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 바로 나오죠. 여기 15번째에서 바로 나오죠. 0, 1, 2, 3, 4, 5, 6, 15자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세요? 0, 1, 2, 3, 4, 5. 5번 첫 번째 바로 나오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 4로 시작해서 위치가 6이죠. 왜냐하면 3이 여기서부터 뒤로부터 뒤에서 처음 3이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그죠? 6이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3이 나오니까 6이 나오는 거죠. 0, 1, 2, 3, 4, 5, 6에 3이 나오니까. 그죠? 거꾸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찾는 거를 R-find고 왼쪽에서 찾는 거를 L-find가 아니라 그냥 find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in 여기 좀 문자 좀 되는데 이러한 스트링이 안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3이라는 게이 스트링 안에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6을 만약에 물어봤어. 6이 있냐고. 폴스가 나오죠. 왜냐면은 0, 1, 2, 3, 4, 5, 3에는 6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자열 안에 어떤 문자열 안에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1,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1,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플릿.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리스트를 배울 때 이제 그 어레이로 쭉 나올 수 있는 리스트를 배울 때 이제 이거 쭉 하는 건데, 리스트라는 형의 이제 데이터를 어떤 우리가 입력받은 내용들을 쭉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1, 2, 3, 4, 5, 6뭐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링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스플릿, 그러니까 자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스플릿
적당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스페이스 지금 나눠졌죠. 그럼 A를 치게 되면 1, 2, 3, 4, 5, 6, 2, 6개가 이제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뭐 어떤 콤마 같은 걸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까지로 해서 콤마로 해서 이렇게 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마 스페이스 하게 되면 두 개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통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 나누는 어떤 그 스플리트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콤마로 나눌 건지 스페이스인데 입력 값들이 정확하게 이제 분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스페이스가 두 개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를 내가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스페이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 넣을 값이 들어가 있는 넣을 값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분류는 돼 있는데 스페이스로 나눠 보니까 거기 그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넣을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띄어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될 게 이 칸수도 맞춰야 돼 정확하게. 스플리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뭐 스플리트 하면서 지금 방금 배운 거, 어퍼, 그 다음에 뭐, 스트립, 파인드.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그, 라즈베리파이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요걸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요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그 확인 문제하고, 요 문제에 대한 거를, 그, 결과를 출력을 해서, 과제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확인 문제, 아까 앞서서 나왔던 확인 문제 1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올려주면, 오늘 그 수업을 그, 참가한 걸로 하고, 좀 늦게 온 학생은 좀 뭐 지각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 참가 안 한 학생들은 요 녹화된 내용을 보시고, 그, 과제를 내주면 오늘 수업을 참가한 걸로 하고 단지 좀 늦게 왔으니까 아예 안 들어온 학생들은 오늘 지금 15명 외에 다른 학생들은 한 명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안 오는 학생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에다 좀 이따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를 제출할 테니까 해주시고 자 오늘 이번 시간까지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칠 거니까요. 질문 있으면 혹시 지금부터 해주시죠. 질문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